구독자 10만 돌파 기념해서 우리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가 자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10만 돌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의 사장 박시영의 선배 정청래입니다. 네. 예. 몇 만이 넘었다고요? 예, 이제 10만 8천 정도 되더라고요. 5월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저는 6개월 전에 10만이 넘었어요. 아. 몇 개월 만에 됐습니까? 10개월? 저 두 달 만에. 아, 두 달 만에? 네, 죄송합니다. 웃어서. 네, 두상이 커가지고. 두 달 만에. 예, 옆에는 우리는요 코너를 진행해서 지난번에 뭐 너무 코너가 짧아서 네. 제대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심영준 본부장 네.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준 본부장입니다. 댓글 속에서 시대 정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오늘 정청래 의원님의 솔직한 토크, 원래 이제 솔직한 분으로 유명한데 제가 속내를 한번 다 긁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야망이 또 큰 분이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언론개혁 얘기도 하고 정청래 의원님 얘기도 좀 하고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저는 아까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가 됐더라고요. 최고위원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심과 건방이 부른 재앙이죠. 건방은 좀 빼고 방심만 얘기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건방지였던 이유를 얘기해요. 네. 의원들한테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되겠지 하고 전화를 한 통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진선미 의원이 저한테 비보를 와서 전해주더라고요. 네. 이거는 방심과 건방이 부른 재앙이다. 네. 한마디 정리했더니 그 순간 어떻게 정확한 분석을 하냐고. 진선미 의원이. 사실은 전화를 자기도 안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이재정 의원하고 아까 이제 통화도 하고. 네. 예, 텔레그램으로 여러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네.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아니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게 원래 이재정 의원은 네. 이런 거에 슬퍼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아, 저 괜찮아요. 그리고 나타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 날 원래 저희 프로에 나와서 네. 최고위원 왜 나가는지 이런 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울지마 네. 이재정으로. 근데 이재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잘 나갔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재정 확대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재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그래서 우리가 막 놀렸거든요. 네. 니 지금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재정 확대.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확대가 됐대 지금. 야, 그렇게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위원 선거가 좀 재밌어지려면 이재정 의원이 꼭 필요했는데 네. 상당히 아쉽게 됐고요. 저희 월요일 날 예정대로 이재정 의원도 나올 거고 아마 박주민 네. 당대표 도전자가 네. 저희 프로그램에 꼭 나오고 싶다 그래서 네. 물론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아마 조만간에 네. 월요일이 될지 네. 지금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낙연 댓글이 왜 이래요 지금? 왜? 응? 왜? 이재정 강추. 예. 응? 40대가 없는 게 뭐 이러면서 예. 이재정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당연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 못지않게 이재정 의원님도 굉장히 인기 있어요. 아, 여기 진보 유튜브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네. 이재정 의원님한테 제가 좀 꼬드겼거든. 네. 최고위원 출마하시라고. 아... 물론 저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재정 의원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좀 휘젓고 네. 다녀야 네. 좀 경선에 흥행이 될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재정 네. 의원이 어쨌든 박주민 최고 당대표 도전하는 박주민 최고하고 사실상의 런닝메이트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전혀 몰랐어요. 에이 둘이 친해요? 친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박주민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컷오프된 이재정 네. 동정 여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 없을까요? 제가 사실은 컷오프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네 컷오프가 됐을 때 네. 네, 어떤 액션과 포지션을 취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재정 의원의 컷오프 동지회 입성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컷오프 동지회 네, 라고 컷오프 예. 동지회라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본인은 최고위원 2등 하셨잖아요. 아, 누가 뭐래요? 그래서 컷오프 동지회 명예 고문 이해찬. 아 명예 고문. 컷오프 동지회 회장 정청래. 아 이거 센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컷오프 동지회 간사 이재정. 컷오프 동지회는 그러면 20대 때 주로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컷오프 된 사람들 다 와라. 예. 근데 예. 컷오프 됐을 때는 아팠지만 컷오프 되고 나서 잘 풀렸습니다. 아, 그렇죠. 이해찬 당대표 됐죠. 그렇죠. 노영민 비서실장 됐죠. 오, 그러네. 강기정 정무수석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의원님만 남았는데. 저만 남았어요. 이제. 아니 근데 그때 공천 배제 되셨었잖아요. 네. 의원님 그것을... 그때 실제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저희 시청자들께서 그걸,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다.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죠. 아, 네. 같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그때 박시영이 와가지고 예. 저를 아. 저를 위로를 합시고 하는데 참 가당치도 않더만. 어떤 말도 들리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와가지고 뭐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뭐 얼굴이 그냥 가부잡잡 해가지고 형 어떻게요? 뭐 이러고 있더라. 뭘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아니 그때 정봉주 이동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지금 전당대회는 진짜 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가장 큰 특징이 비대면 온라인인 네, 거. 네.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뭘 뒤엎고 네. 연설의 스타가 나타나고 네.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걸 잘 안 봐요. 아, 안 봐고. 그래서 이제 우선 45%가 전국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가능한 그렇죠. 45명 안팎의 대의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조직력.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의원님은 오더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저요? 예. 네, 저는 주죠. 아 줍니까? 네. 그런데 자유롭게 찍어라. 자유롭게 찍어라.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요. 과거 이제 체육관 선거를 할 때는 체육관에 모였을 때는 네. 약간 차에서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얘기하면 사람이 위원장이 저 정도 얘기하면 내가 따라야지 해서 예를 들면 한 70, 80%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비대면이니까 네. 집에서 문자로 하거나 그렇죠. ARS로 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얘기했어도 국회의원이 얘기했어도 좀 더 과거보다는 귀속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버스 오더가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더라는 게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가 권리당원, 네. 15%가 일반당원 및 국민 네. 여론조사인데요. 결국은 이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민심이 그렇죠. 국민 여론이나 예. 전국 대의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권리당원 쪽에서는 예를 들면 호남의 당원들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청년 당원이 온라인 당원도 많고 그렇죠. 청년 당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또 박주민 의원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제가 말하면 그대로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약간만 돌려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간 돌려서 예.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이미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어요. 네. 박주민은 득표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박주민이 득표력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표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김부겸 양쪽 양자 다 대결 가져오죠. 때는 가져오죠. 양쪽 다 가져오죠. 근데 이낙연 후보 쪽의 표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문표를 좀 더 네, 가져오겠죠. 그리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이건 만약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박주민한테 잡힌다. 이런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봤는데 당대표가 설마 되겠어?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 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좀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선 후보고 또 무게감과 책임성 네.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의 마음을 얻으려면 속 시원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고 아, 예. 박주민은 완전히 양손 양발 다 풀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가능성이 있다. 거의 제2의 정청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군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네. 어쨌든 득표력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방송 끝나고 이낙연 몇 프로, 박주민 몇 프로, 네. 김부겸 몇 프로를 제가 써드리고 갈게요. 써드리고 저도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나중에 맞는지. 네, 네, 네.
둘만 아는 걸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당대표 네. 선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온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맞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적어도 7개월 동안 이 엄중한 시기에 당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륜과 경험 그리고 당대표가 됐을 때 캐비넷 사무총장은 누구 뭐 정책위장은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구상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필요하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바로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이제 또 나오지 않습니까? 7명. 그럼 이 최고위원들을 이끌 수 있는 좀 리더십. 네. 저 최고위원을 해봐서 알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또 누구 편 들은 거 아니야? 누구 또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찌됐든 누가 봐도 자타 공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우리 당의 제일 주자고 자산이잖아요. 네. 이분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될 때 박지원 이제 우리 편이 됐네요. 네. 그분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욕심쟁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득표율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았고 네. 문재인 대표가 그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입었죠. 네. 많이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흔들어댔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낙연 후보가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고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위해서 네. 제가 드리는 충언이고요. 근데 지금은 국면은 그때랑 조금 달라서 제가 볼 때는 뭐 김부겸, 박주민 의원이 그런 형태로 옛날에 박지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선거라는 것이 네. 본인도 몰라요. 가다가 하다 보면 과열되면은요. 네. 자기도 모든 것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 감정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낙연 의원의 강점, 김부겸 전 장관의 강점,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각각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박주민 의원의 표는 제가 볼 때는 박주민 개인의 표 플러스 민주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표가 얹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박주민 후보의 득표력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정하지 않고 네네. 봐가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움직이고. 그러면 박주민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거고 별로 뭐 상처받을 것 같지 않은데 전략적 투표 호남에서 계속 전략적 투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권리당원들의 그런 지혜 이런 것을 이제 믿는 수밖에 없죠. 최고위원은 누가 1위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1, 2위 최고위원 1, 2위 정도는 뭐 살짝 언급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개지지로 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이 센 사람이 유리합니까? 그러면 기반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이라든가 성향 뭐 예를 들면 이념 성향이라든가 뭐 조직 기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대중적인 지명도 뭐 이런 게 있죠. 정청래를 잡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1등. 누구랑 요즘에 밥 먹고 다니십니까? 요즘에 누구랑 밥 먹고 다니십니까? 여러 사람이랑 밥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최고위원 선거가 오히려 좀 잘 안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압도적 1위가 좀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지도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약간 지금 마이너리그 비슷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정청래 이후로 최고위원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사실. 심지어는 어떤 댓글에서는 좀 최고위원이 좀 병풍 같다. 이렇게 좀 그림이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권리당원이 있으실 텐데 많습니다 여기. 최고위원 네.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만 관심 갖지 마시고 최고위원도 굉장히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죠. 네. 자, 이제 언론의 얘기를 좀 안 다룰 수 없는데 원래 이게 이제 종편은요 코너고 이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늘 맨 앞에 서서 언론개혁 문제를 다뤄왔고 또 안티조선 이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또 정치인 신분에도 그거를 뭐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네. 정치한 이래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초선 때만 해도 정통내 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공격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무시 전략이 요즘은요. 예. 저에 대해서 기사를 잘 써줍니다. 어 그래요? 아 그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종편 재승인 문제 때문에 TV 조선? 그래요. 그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네.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겁나서 혹시 아 그럴 수도. 네. 그럴 근데 수도. 이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갖고 있는 목표가 이따도 말하겠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초선 때는 국회의원과 안 친한 국회의원,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 아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 왜냐면 국회의원끼리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 아, 네. 국민하고 안 친하게 된다. 아니 근데 그건 의도치 않게 국회의원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하여튼 50%는 그렇고 그래서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요즘은 네. 목표가 새로 바뀌었어요. 네. 국회의원과도 친하고 아. 국민과도 친한 국회의원이 되자. 아 지금부터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초선 의원들을 몰고 다니십니까? 아,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초선 때 재선 때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새로운 게 있어요. 후배 초선 의원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국회의원이 되자. 그게 하나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그래서 입법 머신이 되자. 그래서 입법 머신. 네. 그러니까. 원래 법안은 옛날부터도 제일 많이 내셨잖아요. 법안 그래서 자체를. 19대 재선 때 낸 법안이 170개가량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1년에 100개, 400개를 내서 그 저기 보좌진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지하게 힘들죠.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보좌관이 예. 지금 법을 70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예, 그래서 지금 한 40... 얼굴이 누렇게 떴어 벌써. 예, 40개가량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 하면 좀 세고 말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잘못된 오해인데 네. 입법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19대 네. 때부터 네. 그건 뭐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갔는데요. 네. 저는 상임위와 관계없이 네. 입법을 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예, 예. 논쟁적인 법안 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구 고치고 숫자 고치고 그렇죠. 그런 법은 내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20대 국회 때 통과 안 됐던 것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또 자구나 수정, 자구 수정만 해서 또 그렇죠. 발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당 의원들은 불편해할 수 있는 법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환법은 이미 냈고요. 네네. 국회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내면 또 무작위 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으로 뽑혀가지고 2, 3년 국회의원 활동을 안 합니다. 장관하느라고. 아, 아. 그럼 이게 과연 잘 된 거냐. 다른 것은 겸직 못하게 하는데 장관은 겸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 그 대표 국회의원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간 그렇죠. 동안. 예.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만 4년 동안 일하자. 아, 장관은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전직이나 다른 사람들 쓰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논쟁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민들은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줬지 장관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 일부 또 의원들은 그런 법안도 막 내지 않습니까? 가끔 뭐. 3선 이상, 네. 뭐 4선 이상 금지법,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관은 하지 말자 현역 때는 그러면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하든가. 네. 이건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됐다 이제. 아 논의해 볼. 우리가 때. 그냥 고정관념으로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한번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아,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의원님께서는 아 입법 활동은 입법 활동이고 네. 국회 내에서 이야기는 이야기고 네. 그 메커니즘보다는 네. 좀 여러 국민들과 함께 네.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그러면 제가 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 뭐였냐면 네. 문재인 정부 4년차 5년차에 네. 장관으로 나는
입각은 안 하겠다. 이 얘기를 딱 마음을 굳히신 거 아닙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임명직은 안 가겠다. 임명직 안 가겠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네.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논의해보자. 네. 국회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 국회의원은 내리 3선, 4선, 5선 하면서 네. 왜 시장, 부총장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지. 3선까지밖에 그렇죠.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국회의원도 똑같이 삼선하고 한번 쉬는 걸로. 아, 그게 네. 싫으면 지자체장도 풀어라. 그렇죠. 아, 근데 제가 그러면 국회의원은 삼선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하는 법을 내려고 했더니 헌법 위반이에요. 아, 참 그것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컨설팅 하니까 네.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요. 네. 지방 자치단체장은 후원회를 네. 본선 때만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구의원까지 후원을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예비 후보 등록했을 때부터 네, 모집할 수 있도록. 이미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것은 참정권의 제한이잖아요. 공정하지 않죠. 비선거권의 제한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위주를 한 거 아니에요. 또 네. 하나는 마포구의 정청래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10명입니다. 네. 근데 유권자의 절반인 시의원은 보좌관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 토론했어요. 아, 예. 적어도 보좌관 한 명쯤 만들어주자. 예, 예. 이게 예산 낭비라고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40조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을 그렇죠. 잘 감시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일면에서 오보를 냈어요. 근데 재판 거치고 뭐 해서 2년 후에 20몇 면에 오른쪽 귀퉁이 아래 보이지 않겠네요. 정정부들. 그렇죠. 예. 그러지 말고 같은 분량, 같은 지면, 같은 사이즈로 아, 그건 일면에 네. 정정보도를 아, 내고 사과문을 내라.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정보도가 된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조선일보 이면에 예. 지금 뭐 그런 정정보도를 하는데 코딱지만 해 나오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코딱지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 일면 톱으로 허위사실 잘못 오보를 냈다. 그러면 15가 울리자마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죠. 딱 하고 까만 자막으로 사과문 올리고 파란 자막으로 같은... 하지. 예. 검은 자막? 더불어민주당 빨간 색깔로. 자막. 아, 그렇게 하라. 예를 들면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입법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토론해보자. 아.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 큰 꿈을 진짜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해볼 만한 의제들을 꼼꼼하게 지금 챙기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네. 2004년도에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한 제 기억으로 두 달간 네. 모든 언론이 진보 보수 두들 팼어요. 네. 그래서 30대 전도양양한 만두 사장이 네. 한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두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그 사람은 목숨을 버린 상태예요. 근데 목숨까지 잃게 한 그런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피해를 주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로 명백한 게 가해를 가했을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입법상으로 할 사안을 쭉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까? 꽤 있을 것 같은데 언론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예. 강화해야 돼요. 네. 그리고 방송이든 뭐든 간에 잘못했을 때는 예를 들면 구두경고, 주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제재를.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금은 그건 제가 또 법을 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 네. 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거.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반론이 뭐냐면 뭐 언론노조 기자협회에서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한다고 뭐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던데 미국은 일찍이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 네이버 지식백과라든가 위키트리는 가보면 나와요. 나무 위키 이런데 네. 17개 법안이 있어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아, 예. 식품 위생 가지고 음식물 가지고 장난쳤을 때 네. 환경 가지고 장난쳤을 그렇습니다. 때 대기업이 하청 가지고 갑질했을 때 이미 17개 법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배 이내예요. 다. 아, 예. 근데 왜 3배로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법이 아마 3배 이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보고 왜 30배 안 합니까? 300배 안 합니까? 어, 아까 여기 댓글에도 300배 막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죠. 제 심정 같아서는 30배, 300배를 하고 싶지만 일단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일단 다른 법에 맞춰서 3배 이내를 일단 했습니다.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어떤 언론이 따가지고 정청래 300배로 때리겠다. 지금 그 한상혁 위원장인가요? 이거? 네네. 그 이번에 저기 재임명 됐죠? 이번에 청문회, 지금 청문회 하고 네, 있죠? 네, 거의 통과됐죠. 통과됐죠. 뭐 좀 개혁적 마인드가 뚜렷한 분이신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댓글에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제한 없애라. 네. 네 제한을 없애라. 다음에 박시영 국회의원이 돼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자 지지자들이 보면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안티조선 운동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팩트체크는 굉장히 활성화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하지만 지지자들도 막 하는데 지지자들이 또 언론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해줘야 할 역할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실명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누가 기사를 막 썼어요. 밑에 박시영 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꼭 이름을 들어도 박시형 기자일 겁니다. 예. 아마. 아니, 박시용이라고 하든가. 그러면 예. 박시 좀 나쁜 놈 이름이 뭐가 있어요? 나쁜 이름? 김대중 기자. 박시걸. 하여튼 예. 그런 게 기사가 있으면 거기를 누르면 그 이메일이 있어요. 예, 예. 그 이메일로 항의를 해야 돼요. 아, 그래야 자기들이 읽어볼 테니까. 자, 조선일보 그러면 범퍼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자 실명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 가서 댓글 다는 것은 별 효과도 없어요. 기자 그 이메일로 가라.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네. 문자 행동을 해야 돼요. 예. 네. 네. 그렇죠. 전화번호는 아니, 또 기자들 알아볼 수 있죠. 네. 왜 국회의원한테만 문자 행동을 하냐고. 아, 억울했구나. 아,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보수 쪽에서 문자 안 보냈습니까? 아, 저는 안 보냅니다, 저한테. 전화번호를 잘못 그래요?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다 고수해요. 19대 때도 100몇 명 고수했어요 지금. 야, 원래 예전에 정봉주 의원 만나면 명함에 핸드폰 자기 번호 최초의 명함에 본인 핸드폰 번호를 썼던 정치인이다 본인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전화 다 받으시더라고 이게 좀 항의하는 네. 전화도 근데 본인 더 쎄 기가 그래서 상대 아니 그래서 트위터 네.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네. 악의적으로 막 그 허위사실 유포 막 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다 고소했어요 재선 때. 아,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한테 사과 편지 보내오고 한번 봐달라고 그러고 아~ 통사정하고 그게 이제 소문이 쫙 났구나. 정청래는 건들지 그렇죠. 말자. 그래서 진정으로 뉘우친 분들한테는 제가 용서를 다 했죠. 근데 안 되겠다 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벌금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당사자들은. 귀찮지 않아요. 아니 당사자들은. 아 당사자들은 당연히 귀찮죠. 그분들은 귀찮은 건 저는 관심이 없고요. 예. 저는 안 귀찮아요. 아니 얼마 전에 저도 통합당 고발을 하나 당했거든요. 조사받았어요. 예. 김어준 총수랑. 아 그래요? 예, 뉴스공장에 발언. 김어준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요. 아니 이거 아무 문제도 없는 계속 고발당하는데 아무 문제도 앞으로 없는 계속 고발당하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총수. 또 언론 보도 실명제는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 기사를 과연 누가 썼을까 찾아 들어가 보면요. 심지어는 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익명에 예. 완전히 그 악용하는 그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종편 지금 재승인 문제 네.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뭐 채널A하고 TV조선 조건부 지난번에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채널A 쪽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건 들은 바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안 친해가지고. 아, 들은 바는 없어요. 결국 이제 조중동 얘기는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봤자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어요, 저는. MBN은 안 나가시죠, 요즘에? MBN은 뭐 거의 자사 같은. 요즘에도 나가시나요, 판도라? 격주로 나가요. 아, 격주로? 네. 그나저나 상대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상대는 네. 아무나 붙여라. 아무나 붙여라. 대신 옛날에 1대2도 했잖아요. 저쪽 두 명. 아, 컨셉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너무 세니까? 저쪽에 둘, 나 하나. 항상. 그러면 그 출연료도 두 배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1.5배로?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좀 더 받은 걸로 제가 정두현 의원보다 내가 훨씬 많이 받는데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분명히 아 그렇군요. 네. 그 판도라는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종편에 어쩔 수 없이 그 진보 쪽 인사들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꽤 많고 실제로 이제 당내 인사들도 나가고 진보 방송 평론가들 시사 평론가들도 나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이제 잘 안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어디요? 그 TV 조선 등등등등 잘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중앙은 한두 번 한 것 같고 조선 동화는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네. 네. 국회를 하면서 16년, 17년 동안. 종편도 안 나가셨죠? 종편도 안 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면서, 내가 이제 나가겠다. 우리가 승자니까. 아, 예. 그리고, 편집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 나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예. 근데 안 불러? 근데 안 불러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정청래 의원 하면 이제 말빨, 글빨 다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TV 토론 나가시면 이 저쪽에 공격하는 프레임이나 논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막 되받아치기도 하고 능수능란하게 요리를 하시는데 이 후배들 중에서 이제 종편에 많이 나가는 네. 그 당내 인사들도 있고 뭐 올해 위원장들도 있고 그러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TV 토론뿐만 아니라. 네. 정치를 하면서 국회를 하면서 항상 세 가지를 견제해야 됩니다. 네.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하라. 아. 그래서 팩트가 틀리면 나중에 곤욕을 치르죠. 허위사실 유포로. 그리고 팩트 중에서 그냥 문장의 팩트보다는 수치와 통계에 능해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팩트는 이거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헌법 117조, 118조에 지방자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꼼짝 못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헌법 18조에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러방지법은 이건 잘못된 법이다. 반헌법이다. 이런 것처럼 항상 수치를 얘기해야 돼. 통계를 얘기해야 돼. 그렇고요. 의도는 모든 사람은 언행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박시영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려고. 네, 네. 그리고 이 법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의도는 항상 들키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인지하라. 아, 상대도 알 수 있다. 상대방도 다 알 수 있고 시청자도 알 수 있고 국민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는 항상 선한 의도가 들켜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팩트에 충실하고 의도가 선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을 때는 네. 두 개가 다 꽝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의전에 실패하면 그 작품이 뽑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도는 네.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 점수에 걸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전 때나 막 이럴 때는 되게 거침없이 약간 막 이렇게 설전도 벌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말도 잘라먹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여유 있고 점잖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어떤 분들이 네. 저의 이런 태도를 좀 덜 이해하신 분들이. 아, 예전이 더 좋았다. 예전처럼 왜 안 하냐. 종청래 칼이 무뎌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88년 청문회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래요. 국민들이 나를 왜 좋아하느냐. 나는 칼을 찌르고 비틀어서 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고 아무리 적군이지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네, 네, 네.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내가 싸워서 네. 저 사람 코피를 터뜨리고 다운을 시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관전하는 관람객들이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한테 속 시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는 승리예요. 아, 예. 그래서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저는 삼선 의원이거든요. 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손흥민이 돼서는 안 된다. 조선 재선 때는 항상 손흥민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박지성 하려고요? 지금은 이제 홍명보가 되려고. 아, 리베로. 아, 리베로. 네. 그 의원님 말고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TV 토론 나가면 종편이나 TV 토론 나가면 아, 참 든든하다. 저 친구 잘하는데라고 생각되는 의원이 누굽니까? 그 전에 예. 이제 가수들이 리사이트를 예. 할 때 예. 노래 부를 때마다 옷을 바꿔 입잖아요. 네네. 지루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만 민주당에서 맨날 최전방 공격수를 한다. 지루합니다. 아, 한번... 관객들이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바꿔줘야 돼 포지션을. 그런데 이제는 제가 12여 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손흥민들이 나와야 된다. 최전방 공격수들이. 그럼 최전방 공격수로 꼽아볼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곧 합당이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최강욱 세고. 아, 최강화력. 예, 최강화력. 그리고 지금 김남국이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김남국 크고 있어요. 확실히. 예. 있어요. 그래서 김남국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예, 하세요. 대정부질문 했잖아요. 예. 제 뒤에 저를 세 명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예. 최기상, 예. 김용민, 김남국 세 명이 제 뒤에 호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예. 어제 그저께. 예. 뭐 말이 되지 않는 막 대정부질을 하니까 예. 의원님 저 소리치고 싶은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냥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잘 안 나와요. 예. 의원님 시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아. 그래서 바로 따라서 김남국 아 이슈 파이팅 대단합니다. 잘합니다. 이번에 또 이소영 의원도 좀 떴지 않습니까? 네, 이소영 의원. 야 그게 그렇게 야당에서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되게 움찔할 수 있는데 꿋꿋 하더라고요. 사과까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나중에 네. 한번 밥 먹으면서 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의원회 관할 밥 만났어요. 너무 잘했다고. 요즘에 뭐 보니까 그 누구죠? 이수진 의원 동작을. 네. 네. 그 다음에 이모경. 네. 광명. 네. 이런 분들하고 많이 다니시던데 네. 정청래 사단이 생긴 거 아니냐 일각에서 그런 어떤 질시 아닌 질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납니까? 네. 그걸 즐기시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박시영 대표도 잘 알겠지만 총선 때 제 보직이 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비 후보들 또 인재영입 되신 분들 나중에 입당한 김용민 등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네. 강의를 했는데 너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정해진 1시간 반 동안 한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면 우리 지역 사무실 와서 내가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 그때 많은 이제 그때 후보들이 와서 개인 지도 비슷한 걸 받았어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세요. 좀 누구한테 막 설명해줘요. 원래 이제 학원도 하셨고 누구한테 뭐 얘기하고 설명하는 걸 굉장히 즐기셔요. 근데 즐기셔요. 그걸 정말 싫어한 일이다.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도움이 되냐 했더니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해주는 게 좋겠냐 했더니 다른 사람 다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씩 데려왔어. 네, 그래서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이수진 의원은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아니 그래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 시선으로 의원님을 늘 쳐다보던데. 근데 네. 정치 묻기예요. 복잡한 사항을 깔끔하게 한마디 워딩으로 그냥 콕 찔러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은 정치 묵기예요. 촌철살인. 촌철살인. 네. 파묘. 파묘도 예. 하고. 예. 아니 너무 웃겨요 하여튼. 네, 재밌고. 그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 하면 뭐 많은 걸 알고 있겠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여린 분이기도 해요. 눈물도 많고 이러는데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의원님한테 갖고 있는 편견 네. 있다면 네.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많이 그게 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네. 뭐냐면 정청래는 싸납기만 하다. 싸납쟁이다. 쌈딱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많이 느끼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판도라를 통해서 네. 진면모를 봤다. 네. 콘텐츠가 있다. 하여튼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근데 늘 얘기하시면서 왜? 네. 제가 알고 나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 근데 네. 판도라라는 프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저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3년 꼬박 출연했거든요. 일주일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150번을 출연 넘게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좀 격주로 나가는데. 150회라고 그러면은요,
곱하기 3, 3개 주제를 다뤘어요. 제가 선택한 주제, 상대방 두 명이 그렇죠. 선택한 주제. 그래서 450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 네. 또 금요일 날 9시 촬영인데 금요일 날 점심 먹고 2시부터는 네. 한 5시간 동안은 네. 꼬박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잘 모를 텐데요. 사실 그 방송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해박해지는 건 있습니다.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최영일 평론가 있으면 그 얘기 한번 해주려고 그랬는데 최영일 평론가가 네. 일주일에 40몇 건씩 출연을 해요. TV나 라디오를. 그래요? 하루에 한 7건, 6건씩 출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40몇 건 출연해봤자 정청내원 한 두 번 나가면 그 출연료와 그 출연료 똑같아. 제가 다 알고 있거든 양쪽을. 그래서 그 쪼꼬로 좀 질려고 했더니 오늘 또 마침 또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요즘에 그 청내당 깃발 들고 한참 뭐 시위할 때마다 정청내 앞세워서 청내당 이 깃발이 막 그 힘을 하쳤는데 요즘은 네. 안 보여요 잘?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 명이 넘어요. 오, 그래요? 네, 넘는데 원래는 청래당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네. 제가 4년 전에 컷오프 되고 나서 임기가 5월 29일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29일 날 동거차도에 들어갔어요. 세월호를 잊지 말자. 그래서 12시 자정되면 국회의원 배지를 거기서 뗐어요, 제가. 그리고 국회의원 일대 들어갔다가 국회의원 아닐 때 나왔거든요. 네.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우리 모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청래당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다가 탄핵 정국이 되고, 네.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청래당 창당대회를 했어요. 네.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예. 그래서 아예 그러면 팬클럽으로 만들자. 예. 그래서 팬클럽을 만들게 됐고, 예. 팬클럽 회장은 누구냐면요. 예. 정청래 팬클럽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형수님?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 네. 모임하면서 네. 정청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청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회장이에요. 그 다음부터 당원들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더 늘었어요. 그럼. 늘었어요? 네. 근데 의원님 그 전에는 네. 팬클럽이 없으셨던 거예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아... 그래서 우리 팬클럽은 가장 단순한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청래와 문재인 이외에 사랑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게시판에 쓰면 안 된다. 그럼 아니 나이대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2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요. 어 그래요?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엘리트들도 많고 그래서 웃긴 얘기 할까요? 대선 때 누가 와서 안희정, 이재명밖에 홍보운동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죠. 바로 강퇴. 여기는 문재인만 좋아해. 정청래와 문재인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 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강퇴. 그래서 제가 윤리심판원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청래 TV는 그러면 지금도 자주 하십니까? 그동안 사실 못했어요. 예. 우리 총선 때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고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합니다. 아. 뭐 매일 하실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이고 제가 내는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력 있고 파장이 있는지 아니 예전에 거기 정청래 TV 그때 갔다가 강성범 씨 그때 밥 한번 같이 먹었잖아요. 요즘에 강성범 TV 굉장히 뜨던데요. 열심히 하던데요. 너무 잘하고. 강성범의 유튜브 제가 스승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때 막 가르치려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데 네. 완전 청출어람이네. 근데 요즘 개그맨들, 이 네. 코미디언들이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쪽으로 오는 거는 많이 제가 봤는데 시사 쪽으로도 오게 되는 경우는 강성범 씨. 그래서 네, 흔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걱정되잖아요. 네. 강성범 씨가 방송에 퇴출된 게 저 때문이에요. 아. 그때 뭐 LTE 티머링 하면서 박근혜 예. 패션 얘기한다고 막 틀었는데 위험했는데 넘어갔대요. 네. 국정감사 때 제가 그걸 틀었어요. 개그맨들도 박근혜를 이렇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책임져야겠네. 아니 결정타를.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출이 됐다는데. 책임지세요. 그 저도 이제 강성범이 밥줄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 그 유튜브 나오면서 이동형 TV 나가게 되고요. 예. 자꾸 우리 쪽으로 딸려 온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예.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시위 때 가서 오, 연설까지 하게 되고요. 예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아무래도 이러면 진짜 생계가 곤란해진다.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저 집사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전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길로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아. 이게 위트가 워낙 있으니까. 그렇죠. 아유,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의원님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신다면? 제 이름이 나라정 맑을청울래. 맑은 것이 오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암적인 존재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 사회의 암적인. 암적인 존재는 뭐 많이 있죠.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네. 뭐 일 수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적대감을 표현하고 싶지 않고. 아, 이제 판도라에 나간 다음에 그분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데 네. 어쨌든 아직도 분단이 좋은 사람들, 아직도 미국 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일본을 숭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민족 정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총사하고는 어쨌든 각별합니다. 다스베이다에 늘 이제 새로운 저 총선 때도 의원들 모시고 소개해주고 또 뉴스공장에 늘 자주 출연하시는데. 김어준하고는 네. 친한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좀 불쌍하게 생각하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제 업어서 키웠는데 예. 너무 고생이 많아요. 안 됐어.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뉴스공장 진행하려면 그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괴울까. 김호준은 늘 그러잖아요. 전화로 인터뷰하시면 되는데 굳이 나오신다고 맨날. 아니요. 그래서 건강 점검하러 가요. 얼굴 색깔이 어떤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김호준의 생각 쥐어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좀 안쓰럽습니다. 과거에 정몽주 의원하고도 꽤 각별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는 좀 불편했잖아요. 사실. 풀었습니까? 아니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풀 일도 없어요. 서로 이해하니까. 김어준 총수 모친상에 가서 같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예,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아니 의원님하고는 뭐 저희 정몽주 의원님하고는 불편한 거 없죠? 저랑 불편한 일을 서로 안 했어요. 그렇구나. 네. 김홍걸 의원하고 좀 누구? 김홍걸 의원하고 정몽주 의원이 좀 불편해요. 거기는 좀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김어준을 모친상에 김홍걸 의원이 왔는데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근데 장난이었대요. 아, 장난인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시청자분이 오르셨는데요. 그 의원님과 저 박시영 대표께서는 어떤 인연이신지 궁금하다는 게. 저희 학교 선배고. 아, 저 선배님이시고요. 저희 제가 방에서 잡혀가고 뭐 그랬어요. 제가 경찰에 네 번 잡혀서 두 번 구속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 구속됐을 때 박시영 하숙집에서. 자취방. 자취방. 그것도 우리도 처음 가보는 자취방. 자취방에서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한테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조국 통일 특별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시영하고 박시영 친구 두 명이 더 있어요. 예. 이 친구들이 보디가드 겸 예. 나를 호위하면서 호위를 하라고 그리고 자취방에 간 있었는데. 거예요. 우리도 그 자취방 처음 간 날이야. 네. 근데 안기부가 왔는데 예. 이불 뒤집어 쓰고 꼼짝 말아 그러니까 가만히 저항을 안 하고 호위 안 하고 그냥 이불 속에서 가만히 아니 나는 있었대요. 좀 맞았어. 이불 나만 뒤집어 씌우고 나머지 애들은 자는 척하고 있었고 그때 누구지? 허신학?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허신학하고 또 누구였지? 정장용? 아니 황성일. 아 황성일. 네, 가구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들만 보호하고 아, 두 분은 주무시고 한 분은 제압당하시고 아니 근데 네. 박시영은 맞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저만 맞았어요. 네. 아니 그런 그 맞을만 했어. 그때 죄를 많이 지셨잖아요. 아니 89년도 뭐 미 대사관 그것도 있고 예, 89년도 미 대사관죠. 아니 좀 미 유명했는데 대사관. 학교 다닐 때 원래 이제 그 학생 운동을 주도하셨고 꽤 인기도 있었어요. 막 흰 두루마기 입고 다니면서 막 선도하고 유명했는데 백기현 선생님처럼 결국은 학생회장이라는 직선은 못 해본 그게 천취한이 돼서 결국 정치의 길로 접어들고 정치의 길을 접어드는 과정에 제가 이제 문성훈 선배도 한번 소개도. 제가 의원님 그 명언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네. 친노도 비노도 아니다. 홀로다. 네. 그러나 불의에는 경로다. 아, 소주는 진로도 중간에 소주는 진로다. 네. 이 말은 언제 했어요? 예. 아니 하도 막 뭐 친노면 뭐 죄 짓는 겁니까? 언제였냐고 저거를. 이거 언제쯤 말씀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벼운 해악과 위트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동영 무슨 경선 그때 아 그때 아니고 그때 아니고 재선 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재선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걸프 타면 뭐 좌파가 어떠고. 그래서 내가 왼손에 파 들고. 맞아. 왼손에 파 들면 좌파냐? 예. 그럼 난 좌파네. 예. 그리고 내가 수덕사를 갔는데요. 종이 있더라고, 종. 북이 있더라고. 예. 그 종 앞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요. 그건 봤어. 북 앞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나는 종과 북을 사랑한다. 그럼 종북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탁월한 거 같아요. 그런 식의 예. 소통이 예. 대단히 많으세요. 탁월하시죠. 아니, 원래 글과 말을 잘 쓰셨어요. 언론, 뭐죠? 신문사, 교지? 교지는 학보사. 학보사도 있었고. 학보사 기자. 네. 그, 싸움도 좀 잘하고, 사실. 그런데, 이 얘기 좀 여쭤보게요. 그, 초선 의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들려주고 싶으세요? 근데 들려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큼 해라, 초선 때. 정청래처럼 살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 이제 과목도 여러 가지잖아요. 국현도 이제 과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고 네. 그래서 그 과목 시험 볼 때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대정부 질문하는 분한테 실제로 했어요. 질문 시간만 12분이고 답변 시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짧게 하고 네. 답변을 길게 들어라. 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서 듣게 해라. 그리고 대정부 질문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프로파간다. 정치 선동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렇죠. 정책 토론회가 될 수가 없다. 12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프로파간다, 정치 선동인데 짧게 묻고 길게 답변을 들어라. 뭐 예를 들면 중요하죠, 사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강욱 대표도 저희 방에 한번 왔어요. 대문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정확하게 잘했어요. 너무 소란을 피우고 욕하는 의원이 있으면 실명으로 거명해라. 그러면 방송에는 내 목소리는 나가지만 그 목소리는 안 나간다. 최강욱 저기 정진석? 정진석. 아, 그 저희 집사람도 그거 보고 야 역시 최강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필리버스터 할 때 막 뭐 시끄럽게 떠들어요. 네. 그럼 그 사람 목소리는 방송에 안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이름을 딱 지정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제가 의원님 관련돼서 조금 이제 검색해보다가 그 제가 제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이 SNS 댓글에서 많은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댓글에서 저처럼 뭐 감히 제가 뭐 저처럼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시대 정신의 맥락을 실마리를 또 찾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봤더니 이 댓글에서 아이디어로 해서 법안을 만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딴지일보 게시판 우리 제 페이스북 게시판에 네.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도로에 주차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을 하는데 일반 도로가 아닌 경우는 못 한대요. 그러니까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일반 도로가 아닌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예를 들면 예. 도로 이외에 무슨 뭐 산 근처라든가 산기슭이라든가 예, 예, 예.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라든가 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방치된 예, 차량들. 예, 예. 그래서 그거 그러네. 법이 미비되기 때문에 그걸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전에 아파트에서 누가 네. 그 아파트 차 다니는 쪽에 네. 이상하게 주차해놔갖고 네, 네, 네. 차를 못 빼고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법도 이제 댓글을 통해서 입법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네.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하지 말고 좀 먼저 좀 지나서 네. 애들 내려주고 하는 걸 해라.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 오늘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왜 이번에 당대표 출마 안 하셨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네. 내가 나가겠다는 의지보다 네. 남들이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고 하는 의지가 네. 셌을 때 아. 그때 출마를 해야 되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번 최고위원 나갈 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분위기가 있었죠. 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나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국회의원까지는 자기의 의지와 열정과 권력 의지로 가능한 목표예요. 네. 근데 국회의원 이상의 사이즈, 예를 들면 서울시장, 당대표, 뭐 대통령 이런 것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차기 서울시장 뭐 재보선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연말에 네. 당원들 뜻을 물어서
서울시장의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그 주변에 권유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래당 입장에서는 청청래에 대한 쓰임새, 서울시장 아니면 차기 대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법한데요. 뭐 당원총회라도 열어야 돼. 솔직한 속내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떤 직업이기도 하냐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는 직업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몇 명이 네. 당신 당선된다 그러면 당선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라. 저는 솔직히 지난 4년 동안 그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한마디로 철이 들었다. 네. 예. 몇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부안이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확한 판세를 보고 그리고 남들이 나가라고 하는 의지가 내가 나가려고 하는 의지 보다는 적어도 100배 이상은 돼야 된다. 차고 넘쳐야 된다. 그럴 때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거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페이스메이커 이런 역할은 나에게는 이제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이상의 사이즈는요. 네. 내 사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스펙 쌓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청래 욕심을 버리다 이렇게 키워드로 나오겠네요. 저는 오늘 방송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부족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도 잘하는 것. 이것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대통령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일단 충실하자. 기본 업에. 잘하다 보면 기회가 나온다. 그리고 국회의원 잘하다 보면 당신은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그 사람을 미 행가에 치듯이 올려놓을 것이다. 저기 이 차기 대선에서 지금 어쨌든 원투펀치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지지도만 본다면 네. 물론 앞으로 제3후보도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강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끝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정치는 모르는 일이죠. 네. 김무성이 부동의 1위 하다가 저렇게 사라지고 황교안 뭐 잘 나가다가 그렇습니다. 사라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심은 잘 몰라요. 모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이낙연 이재명이죠.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진짜 이대로 갈까? 네. 복병은 뭐지? 네. 위험 요소는 뭐지? 항상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객관화 연습의 연장선상 같은 네네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변화 가능성도 있다. 저는 물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동네 축구하지 말자. 공을 따라다니지 말고 길목을 지키고. 네. 그리고 축구는 잘 못하는 분이 그걸 또 잘하시네. 길목을 아니 길목만 계속 어딘가에서 같이 축구해봤거든 알거든 실력을. 아니 나는 네. 계속 울뚫목 전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시영은 그 주로 있잖아요. 공을 쫓아다니셨던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후방에서 공을 지르는 스타일. 왜냐하면 그 골프로 지금 비거리가 좀 길어요. 한 방에 그럼 골대로 사시나요? 그렇죠. 근데 학교 대학 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테크 시연이었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앞서고 몸이 뒤따라가는. 그래서 자기 발에 자기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네. 박시영도 축구를 이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오늘 뭐 나오셨는데 다 못한 얘기가 있어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또 10만 독자 돌파했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영 TV에 오늘 제가 첫 출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박시영 대표하고는 대학 선후배고 그냥 선후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동권 동지적 관계였는데 이 친구가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참 오는 걸 보고 역시 선배를 잘 만난 덕에 박시영이 컸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후배 박시영 대표가 더 무럭무럭 자라서 김어준을 능가하는 그러한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어준 총수는 이 박시영의 분발을 보면서 더욱 분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네, 네. 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배 아픈 병이죠. 우리 진보 유튜브, 진보 팟캐스트, 우리 진보 인플루언서들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의 서로를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네. 협동과 연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유튜브 방송에도 네, 네. 저도 많이 나가려고 오늘 아까 KBS 라디오 주진우 네. 라이브 같이 하는데 주진우 씨한테 한번 나와달라 했더니 흔쾌하게 나오겠다고 서로 그렇게 좀 품맛이 하면서 품맛이죠. 네. 주진우도 많이 컸어요. 아 그러면 예 네. 네, 네. 그리고 주진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별 용건이 없는데 전화를 해요. 아, 그래 의원님 무슨 일이야? 그냥 전화드렸어요. 아무 전화드렸어요. 끊어. 네. 아주 예의 많은 친구입니다. 네, 착하죠. 예. 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마음을 비우다 키워드가 나온 것 같고요. 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고 정청래 의원이 더 큰 꿈을 키우고 더 큰 길에 도전하라. 만약에 유권자, 주권자가 명령을 하면 그런 명령은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된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언론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